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 지나가고 있네요. 힘들었던 일들 또 연말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 또 행복한 일, 그런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 오늘 그 준비한 강의는 개띠 신년운세가 되겠습니다. 개띠에 대한 어떤 신년운세 그리고 이어지는 그 1년, 이민년 한해 동안의 월 운세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한 강의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띠 운세의 초운이 되겠습니다. 이민년 개띠 신년 운세는요.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좋은 운을 맞이합니다. 마른 나무가 불길을 만나고 분발이 궁황에 가득 찼으니 다툼과 분쟁 고민이 그 정리가 되지만 또 다른 그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일에 결단력이 필요하며 그 거침없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개띠생은 그 평소 책임감이 뛰어나고 항시 그 정신을 집중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경물입니다. 이 개띠생은 독자적인 어떤 사업보다는 또 어떤 특수 기술업 이런 쪽에 더 적합하고요. 또 시각과 청각 역시 그 다른 그 동물보다 앞서고 또 내구력도 강합니다. 겉으로는 그 소심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남을 은근히 그 얕보는 기질도 있고요. 또 야심이 만만치 않고 자존심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 그 이런 개띠생은 누구에게나 신세를 지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고야만은 그런 보은 정신이 깃들어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그 공연이 미움을 받는 그런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의리와 신의가 숨어 있으므로 결국에는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초년보다는 그 말년으로 갈수록 운기는 좀 향상되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띠는 그 시간으로는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 방향은 서북 쪽이며, 계절은 10월, 음력 9월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로 양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의미가 있고요. 음양상으로 양의 기운이고,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띠생은 12성 천해성의 별로 재주, 예능, 기술을 그 상징하고, 뭐 천부적으로 손재주가 있고요. 지혜와 예능에 출중한 그런 운세를 타고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띠총운에 이어서 대소사 기룡운세가 되겠는데요. 직업은 재물운, 애정은 건강운. 직업은 자신을 개선하고 재능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재물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연애운 연애의 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자신만의 특별한 그 사랑법을 만들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건강운은 그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이민년 한해 예방과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한 해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개띠 그 총운 운세까지 그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어서 내년 이민년 한해 12개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의 우리가 지지로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운 중에서 기본적인 그 운이 될수 있겠는데요. 합평충 파해 운이 몇 월달에 들어오게 되는지, 개띠운과 함께 하는지, 요거 좀 살펴보는 그런 그 순서로 다 여러분들한테 함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운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이민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운은 그 화분이 먼저 들어오는데요. 3월 달에 화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묘술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분에는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합해서 안 좋은 그 상황에 처해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합으로써 그안 좋은 걸더 이상 그, 묶어버리는 그런 그 운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좋은 운을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화분이 들어와서 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양쪽 항시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이 있듯이 운도 항시 두 가지로 살펴보시는 거. 물론 기본적인 운은
화분은 화분에 맞게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인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한번더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충운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화분에 이어서 바로 4월 달에 충운, 그래서 진술충이 되겠는데요. 변화라든지 변수, 이별 등 요런 그 충운의 어떤 키워드상 변화라든지 변수 요런 거에 좀 집중하셔서 4월 달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다가 만약 활용될 수도 있고 또이 충운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 충돌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좀내 곁에서 떨쳐버릴 수 있다면 충분히 충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월 달에 이어서 또 이제 네, 7월 달에는 이제 파운이 들어옵니다. 술미파가 되겠는데요. 술미파 7월 달에는 그 하던 일 여러분들이 내년도 새해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기존적으로 다쭉 이어와서 하던 일 중에 어떤 변화가 올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는데요. 생지파, 왕지파, 묘지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월 운세로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주 명식에 적합하고 그런 운이 더 많이 맞기 때문에 다만 파운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설명 전에 운세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인 거는 생지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상황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지파 같은 경우는 하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이런 그런 운으로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묘지파 같은 경우가 가장 운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전혀 새로운 길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운 중에 가장 큰 운이 묘지파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월 달에는 파운과 함께 또 하나의 그 형운이 되는데요. 술미형이라고 축술미 삼형살 중에 반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운도 같이 파운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달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민년 중에 우리 개띠생들한테는 조금은 운기가 좀 여러 가지로다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이 7월 달에 변화도 많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운의 흐름을 잘못하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운이라는 것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 일종의 그 자승자박하는 그런 형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축술미라는 것도 변화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지에는 생왕묘,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라는 게 있는데요. 인신사에 생지 그런 게 있고 또 좌오묘요 왕지, 또 진술충미 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축술미는 묘지의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운이 좀 큰데요. 아무래도 요때는 파운과 함께 들어오니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 자신의 행동 이런 거한번 정도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그 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입니다. 유술해 해운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이민년에 9월 달에 해운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해운에는 짝을 못 만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좀 9월 달에 무기력해질 수 있고 또 아무래도 하던 일에 대한 어떤 그 분열스러운 그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신감이 아무래도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그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해운이 가장 합평충 파의 운 중에서 조금 무기력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잘 이렇게 대처하셔서 여러분들이 2022년 이민년 9월 달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나머지 10월, 11월, 12월 물론 2023년에 1월 달에 또 하나의 그 형운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9월 달까지 이제 운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10월, 11월, 12월 또 새로운 월은 별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띠
게티 운세에 대한 그 원운까지 살펴봤습니다. 게티 총운과 원운까지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이민년의 게티 생들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삼재와 함께 그다음에 삼살 방위 또 대장군 방위 이 정도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약간 드리면서 오늘 그 게티 운세에 대한 그 강의는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재인데요. 2022년 이민년에는 그 신자진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이 삼재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삼재는 9년 주기마다 돌아오게 되는데 3년 동안 세 가지의 어떤 그 재난을 겪는다는 거. 기존적으로 예전 고전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그 삼재팔란. 그래서 도병제, 영녀제, 기근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절에 많이 다니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또 점집 무당께서도 이 삼재에 대한 거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삼재 부적, 부적하게 되면 가장 많은 그 삼재 부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삼재 소멸부라든지 그래서 이 삼재 부적 같은 경우 저는 뭐 부적까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긴 좀 별도의 어떤 거 강의에서는 그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건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재는 그 폭태법상 12운성의 병사한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재가 든 사람의 그 어떤 그 개인적으로 볼때 용신운이라는 게 있지만 개인의 어떤 운이 용신운으로 흘러서 좋은으로 흐르게 되면 삼재운도 결코 그렇게 어렵고 그 어떤 그 힘든 운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귀신으로 흐른다면 그때는 좀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네, 삼재에 이어서 삼살 방입니다. 2022년 이민년에 이전 계획 또 어떤 이사 계획 또 새로운 또 신규 창업에 대한 어떤 계획 중에서 방향을 잡아보는 거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 시간의 학문이라면 풍수적인 어떤 그 공간의 학문과 함께 역학에서는 굉장히 그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살방위 같은 경우는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다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방향은 좀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삼살방위와 대장군 방향은 좀 피해 가는 게 우리가 예전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많은 그 선인들의 어떤 지혜였었는데요. 그래서 삼살방위는 그 1년에 한 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저기 12신살로는 겁살, 재살, 천살방위를 말합니다. 삼살방위는 그해 그 세운 년지, 내년도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민년에 가운데 인오술 5에 그 충하는 좌쪽 북쪽 방위가 그 삼살방위가 됩니다. 네, 이어서 그 대장군 방위 설명 좀 드려보겠는데요. 대장군 방향은 방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장군은 그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방향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초. 올해 그 신축년은 우리가 이제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해자초로다가 겨울 방향의 북쪽 방향을 지금까지 왔다면 내년도부터는 이민년, 계면년, 갑진년으로다 가는 그 이제 그 동쪽 방향이 되는데요. 그 내년도서부터는 대장군 방향은 지나간 계절이다 보니까 겨울 지금까지 해자축으로다 넘어왔던 이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삼살 방향과 대장군 방향이 내년도에는 북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렇게 그 전체적인 어떤 우주적인 기운의 흐름, 이 방향의 중요성은 그 시간의 학문인 명리학과 공간의 학문인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떤 그 방향이라는 운기, 운의 어떤 그 흐름인데 우주적인 흐름 있죠. 우리가 목화 토금수 그 오행의 어떤 그 흐름 그 기운에 대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기가 조금은 역학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한번쯤 깊이 있게끔 살펴볼 수 있는 건 좋은 그 지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어쨌든 여러분들 2020년 경자년 신축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 시기를 보내셨는데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진짜 꿋꿋하게 잘 이겨내셨고 이제 내년 2022년 이민년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해저 쪽에서 인묘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방향의 전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역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그 운기 흐름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떨쳐내시고, 신년 2022년부터는 아주 대박나고 여러분의 행운, 그큰그 운기의 기운을 잡으셔갖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 오늘 개띠 운세 강의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젊은 생각의 구독 여러분들의 사랑이십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응원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강의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다음 그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